이렇게 앉아보신 것 뭐 처음이시잖아요. 예, 내가 또 다른 분과 앉아서 예배드린 것도 좀 오랜만이고 맨날 같은 분하고 앉아드렸으니까요.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고 또 작은 활동도 하고 또 찬양도 드리고 이런 일들을 예,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인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작은 활동을 한다. 좀 피곤하시면 좀 이렇게 누워 주무시고 되게 보시고 나누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족애를 느끼면 되는 거니까 오후에 너무 이렇게 막 경쟁 구도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즐기고 나누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가족애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잘하고 못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지켜주고 웃음을 띄워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나눠준다. 또 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이런 거 알면 되는 거니까 아주 편하게 오후 예배는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는 막 간식도 막 드리려고 하니까 기대하십시오. 또 그렇게 우리 또 모처럼 만나는 데 한번 보시면서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은, 조별 활동은 3시에 정확히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운행도 하셔야 되고, 오늘 재직회도 있고, 또 유료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요. 하여튼 조장님, 분과장님은 3시에 맞추시고, 모자르면 카톡을 통해서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똑같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 나오는 단어가 항상, 항상. 기도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항상, 항상.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든지 한결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시간 불문. 어디서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소 불문.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환경 불문. 늘 시간이 어느 시간이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어떤 장소에든지 또 감동이 오면 또 기도하시고 또 어떤 일이 있든지 또 환경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이제 그런 개념들입니다. 이번 터치전도의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48일 다 작정하신 분 기도하시고 또 48일 나는 집에서 하겠다고 작정하신 분은 또 집에서 하시면 돼요. 영상 보내드리니까요. 근데 현장에 나오는 그런 수고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이번에 48일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한 사람 세례교인 세우고 그동안 또 낙심한 분 한번 세워보겠다 이 마음 가지고 하시고 그거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능력을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My father said to me, Come here and take a lesson from the lovely lemon tree. Don't put your faith in love, my boy.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수를 치니까 전부 고개를 흔들었어요. 예, 인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일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남의 일에 괜히 이렇게 트집을 잡곤 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네, 자, 우리 임덕수 할머니. 건담. 예, 건담, 정답. 임덕수 할머니 조용히 한 문제를 맞추시네요. 예? 건담 데리고 살았으니까. 예? 건담 데리고 살았으니까. 엄창무 할아버지가 건달이셨어요? 건달이요. 그래요?
그럼 임덕순 할머니는 몇 남매 낳아서 키우셨어요? 6남매요. 6남매 다 대학 보냈어요? 없어서 대학 못 보냈습니다. 아 너무 없으셔가지고. 네. 큰아드님은 지금? 회사에 있어요. 네, 둘째는요? 둘째도 요 셋째는요? 셋째도 요 넷째는요? 딸 셋, 아들 셋 그래요. 오, 시집장가 다 갔어요? 아직 남매 남았습니다. 아, 아드님 남아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최고학부 남매 가르쳐. 지금요? 그럼. 오, 아드님 어디 학교 다녀요? 신학대학교 예수미소서 거기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두, 여자는? 걔도 신학대장입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아이고 그 임덕순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네요. 기도 자주도 않고 해요. 거기니 참해야지 그게 시작해. 지금 더 듣고 싶은데요. 네. 어, 우리 신은경 씨가 시집을 안 갔어요. 오늘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은경 귀한 노따 아버지 하나님 청년 따님 하나님 올해 저 올해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좋은 별빛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화초를 갖춰 많은 사람한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별빛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할머니는 교회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6살 먹어서부터 다녔습니다. 야, 60년을 저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잘하시네. 예. 예, 정말. 이따 우리 방청객들 무사히 집에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따가. 예.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교회 예? 가서. 새벽 기도 가서 오늘 무사하게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했습니다. 예,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들도 카메라 잘 좀 잡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하여튼 오늘 참. 그 전에 내가 노름 걸어 다니는데. 예. 돈 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속 많이 썩여서 제일 울었을 때는 언제예요? 임덕순 할머니가 눈물 제일 많이 흘렸을 때,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눈물은 안 흘리고요. 예. 시동상 8남매하고요. 지란 안에 6남매하고 먹을 거 없을 때가 울었습니다. 아들 밥 달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시동생들 아들 하나님 은혜로 아무지로 굶지 않게 해달라고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런데 그날 주셔서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지요. 이 할머니는 항상 기도하신 분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잠 안 자고 철야 기도하시고요. 또 그냥 방송국을 위해 우리 아나운서를 위해서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중보 기도하시고 또 굶지 않게 해달라고 가족들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제 잘못된 기도를 하셨는데 노름하는 남편 돈 따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할머니는 항상 기도해서 그 가족들을 또 잘 또 건사하셨고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노년을 또 사시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할머니의 고백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제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을 많이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항상 기도하는 데 힘써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종들 위에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